오산시 오산천에서 어미수달과 새끼수달이 동시에 발견됐습니다. 10년 전 5급수로 악취가 났던 하천이 최근에는 2급수까지 개선되면서 수달이 살 수 있는 생태계로 거듭난 건데요. 오산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성공했다는 증거라며 자축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어둠 사이로 수달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속에서 나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다시 물속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어미수달이 먼저 보이고 잠시 후 새끼수달이 어미수달의 뒤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오산천에서 수달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해 11월. 1년이 지난 현재는 번식까지 성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근 하천에 수달 가족이 산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수달이 지금 뭐야 서식을 하고 이랬다고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듣고 오늘 같이 또 이렇게 한번 나와 보니까 굉장히 맑아졌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은 2급수 이상 맑은 물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달과 함께 지난달에는 오산시 가장천에서 멸종위기 2급인 금개구리도 발견됐습니다. 수달 가족과 금개구리까지 발견되면서 오산시는 대표 사업인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성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는 10년 전 5급수로 악취가 났던 오산천이 복원 사업을 거치며 최근에는 2급수까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화활동에 참여도 하고 생태를 복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달이 찾아올 만큼 1급수, 2급수가 흐르는 하천으로 거듭났고요. 오산시는 수달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하천관리 사업을 지속하고 불법 포획과 통발 설치 등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경관을 조성해 경기 남부지역 최대 명소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